2020년 8월 30일 새벽 3시 56분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금요일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한 1% 이상 나왔다가 코로나 2.5단계, 네, 거의 3단계까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는지 2.5단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플러스로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월요일날 그리고 아마 운 나쁘면 한 1, 2주 내로 3단계 격상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현금 항상 잘 대비해 놓으시고 개별 호재주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로 빠지더라도 또 올라가기도 하니까 뭐 단타 혹은 뭐 조금 길게 보는 그런 종목들은 뭐 떨어질 때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좀 길게 볼 때는. 네. STX부터 보겠습니다. STX 특별히 뭐 나온 게 없었어요. 저번 주죠. 네, 저번 주는 특별히 매수 한 적이 없고요.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좀 더 빠질 줄 알았는데 빠지진 않아서 일단 이 정도 선은 지켜주는 것 같아요. 한 5,000원 선, 4,000원대에 사서 5,000원 초반 정도에 매도하는 거 괜찮긴 한데 아직은 크게 네. 원래 이 정도에서 좀 보합 유럽 정도 네 좀 횡보 비슷하게 나오면 이제 급등 한번 나오긴 합니다. 보통 이런 차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흐름도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 거 잘 보시면 지금도 약간의 상승이 나올 확률은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굳이 건들진 않고 추매한 게 있으니까 그동안 계속 추매한 게 있기 때문에 5,500원 네, 요 정도 도달은 할 것 같아요. 한 번은 요때 이제 추매했던 것들 전량 매도를 이번에는 아낌없이 네, 할 예정입니다.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 STX 중공업이 여기가 생각보다 여기도 좀 잘 버텨줬어요. 여기서 네, 좀 잘 버텨줘서 저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2100원대 지금 요정도 보이시죠? 2170원 75원 여기에 매수해서 금요일날 2200 초반에 매도했습니다. 2220 네, 1520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월요일 좀 고민이긴 한데 조금 더 할지 아니면 일단은 증시 보고 결정할 것 같은데 일단 요정도에서 버텨주는 것 같기도 해서 요정도에서 한번 노려볼 생각이긴 합니다. 몇 번 2100원대 혹은 더 아래에서 매수해서 2200 딱 도달하면 매도하는 걸로 평단이 지금 2260 정도까지 왔어요. 이 정도까지 와가지고 지금 뭐 마이너스도 크게 된 것도 아닌데 지금 이 정도 일단 흐름 좀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빠졌을 때 한 1800에서 한 2000 정도까지 올 수 있으니까 그때 매수할 금액도 세이브 해두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주총이 금요일날 있었어요. 네, 뭐 큰 의미는 없는 건데 주총이 끝나서 이제 새로운 뭐 사업이랄지 신사업까지 모르겠으나 이제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아직까지는 크게 입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관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3차 1600원 또 이 정도까지 또 뚫어줬죠. 그래서 매수하셨던 분은 아마 일부 매도하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10주 빼고 다 팔았기 때문에 그냥 뭐 흐름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은행에서 1.5조 추가 지원을 약속을 또 했죠. 그래서 현산 쪽에서 이제 빠져나가지 뭐 못하는 거죠. 일단 계약금을 날리든지 아니면 결정을 하든지 네,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10주밖에 없어서 그런지 좀 관심 있게 좀 안 보게 되는데 여전히 4,600원 정도면 이제 단기로 매도 비중 크신 분들은 이때 매수하셨으면 무조건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3,700원 정도 이 정도가 좋으니까 혹시라도 급락 나왔다가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때 기다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키스트 보겠습니다. 키스트 뭐 횡보죠. 네, 횡보 좀 길어지면 뭐 대부분 한 번씩 밑으로 꺾여주긴 하는데 다음 주 아마도
BTS 다이너마이트가 지금 뷰가 좀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혹시 빌보드 싱글 쪽 잘 나오게 되면 싱글 탑백 잘 나오면 약간의 급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날 화요일? 네, 우리나라는 화요일 정도 반영될 것 같은데 지금 구간이면 좀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4,000원 딱 찍었을 때 비중 크신 분 좀 매도하시고 밑에서 좀 대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푸른기술 대북주가 조금 애매해졌죠. 지금 애매해졌고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애매해진 상태인데 이번에 좀 아베가 이제 물러났습니다. 물러나고 이제 8년 거의 최고 장기 집권을 한 거죠. 하고 물러났는데 지금 그 뒤를 잇는 쪽이 거의 이제 극우 쪽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북한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둘 중에 하나는 또 때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지율도 좀 약해졌고 지금 살기도 상당히 힘들고 해서 일본도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아니면 북한을 한번 때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애국주들이나 아니면 방산 쪽 이쪽 좀 치고 올라올 확률은 높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이해찬 민주당 뭐였죠? 최고 의원인가요? 네, 그분이 이제 그 당 대표에서 물러나고 뭐 대북 쪽 신경 쓰겠다.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그쪽을 신경 쓰겠다 했으니 중간중간 급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윗꼬리일 확률 높으니까 일단은 저점 웬만하면 네, 10,000원 이하가 좋고 그러다 12,000원 초반까지는 그래도 한번 매수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단계적으로 이제 급락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굳이 매수하진 마시고요. 많이 떨어지면 그때 매수하시면 좋습니다. 한국화재 유비 여기가 이제 거의 매수가에 좀 올까 말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떨어져 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이 다시 한번 나올 확률도 있어요. 지금 네, 여기 그럴 종목이기 때문에 있습니다만 코로나로 한번 빠졌을 때 기회니까 이때 혹시라도 급락 나오면 네, 무조건 네, 매수하셔도 됩니다. 경남제약 여기가 뭐 특별히 호재가 나온 건 없는데 네, 지금 호재가 동남아 쪽에 무슨 클로라겐인가요? 네, 뭐 그거랑 레모나 총 3개국에 뭐 수출한 것도 있는데 그 외에 마스크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거래량이 터졌고 이게 원래 10,000원 정도? 이 정도면 이제 매도를 고민을 원래 해봐도 되는 구간인데 힘이 너무 좋아서 일단은 좀 구경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주도 안 팔았어요. 한 주도 안 팔고 흐름 자체가 올라갈 거 이렇게 딱 보이는 그 초보자분들은 이런 종목 잘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이랑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아 올라가기 쉽겠구나. 이 정도에서 이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일단 1차 최소한 14,000원에서 16,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정고점 나올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정고점 나올 것 같아서 14,000원에서 16,000원 정도 이때 차트 좀 보고 아마 여기서 많이 걸릴 거예요. 많이 걸리고 올라가든지 내려오든지 일단 여기서 어느 정도 조금 정리하고 아마 안 올라가면 한 12,000원 초반 정도 이 정도에서 매도할 것 같긴 합니다. 좀 올라갔다 꺾이면 네. 헬릭스미스 여기 5만원 정도까지 내려갔었나요? 네, 거의 5만원 초반까지 왔다가 어느 정도 반등 나올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이 정도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전에 네, 3차까지 만약 하게 되면 더 떨어질 거예요. 더 떨어질 텐데 한 이 정도까지 한 3만원 정도까지 열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3단계 안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네, 하게 되시면 이 정도가 이제 단기 매수 해도 괜찮은 단타로 봤을 때 괜찮은 구간이 될 것 같아요.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제가 뉴스랑 이런 것을 특별히 많이 안 봐서 솔직히 잘 모르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네. IHQ 여기가 조금 애매하죠. 네, 지금 매수하기도 매도하기도 좀 애매한 구간인데 딜라이브 지금 분리매각 IHQ 분리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전체적으로 IT랑 뭐 엔터 쪽이랑 합친다고는 하는데 운 좋으면 그쪽과 좀 연결해서 갈 것 같긴 합니다. 네이버는 지금 SM 쪽이랑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쪽 협업을 하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나 뭐 운 좋으면 NC 쪽에 IHQ 매각 될 수도 있습니다. 확률은 뭐 거의 없겠지만 그냥 지금 뇌피셜이에요. 네, 이거는 나중에 그 딜라이브 매각, 블린 매각 그 뉴스만 뜨면 급등 나올 거기 때문에 잘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단점은 지금 매출이 잘 안 나와서 분기 보고서 안 좋기 때문에 운 좋으면 1000 초반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 한 1200원 이하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천기계 보겠습니다. 화천기계가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있군요. 금요일날 3000 얼마에 샀죠? 3100원대에 산다 보네요. 3130 그리고 3065 이렇게 이제 매수를 했는데 재판 결과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검찰 쪽에서 그 정경심 교수 재판인데 조국 교수는 지금 연기가 됐고요. 2주 코로나 때문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걸 하는데 검찰에서 지금 전혀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는 괜찮아 보이고요.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조민 씨 있죠. 그분 뭐 연세 의학 어디죠? 세브란스 쪽인가요? 그쪽 뭐 간 적이 없는데 거기에 자기 뭐 인턴 시켜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조선일보가 오보다라는 거를 이제 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먼저 시작을 하면 다른 신문사에서도 아마 오보 뉴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면에 그렇게 되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년 4월에 서울 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테마가 보면 안철수 테마 쪽이 아마 가장 강할 것 같고요. 이제 조국 테마도 좀 힘받을 수도 있고 유시민 테마 그리고 좀 잘 안 적을 수도 있지만 홍준표 테마도 좀 엮일 수도 있고 홍준표 테마는 거의 없겠지만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이죠. 그분이 또 뉴스 한번 나온 걸로 봐서 출마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수 쪽은 특별히 나올 사람이 없어서 홍종욱 씨인가요? 그분은 제가 잘 전혀 모르는데 뭐 그분 얘기도 좀 나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마를 하건 안 하건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재판 결과 나오는 거 그다음에 지금 사과하는 거를 봐서 테마로 봤을 때 조만간 급등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좀 빠졌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비중을 크게 실진 마시고 어느 정도 이 정도 3,000원 초반 정도 괜찮으니까 2,700원에서 이 정도에서 일부 어느 정도 적당히 매집하시고 이 정도 많이 떨어지면 좀 많이 담으시면 돼요. 재무가 좀 안 좋긴 한데 풍력 관련 주기도 하기 때문에 또 그쪽 그린 에너지 쪽으로 테마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나중에 조국 테마 플러스 풍력해서 정고점까지 거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정지가 안 나오게만 신경 쓰시면 돼요. 정지 나올 것 같으면 매수 안 하면 되고요. 분기 보고서 잘 봐야겠죠. 네, 좀 말이 좀 길었지만 아무튼 3000 초반 정도 괜찮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조금 더 매수할 생각입니다. 덱스터 보겠습니다. 덱스터가 좀 애매합니다. 그죠? 이 정도면 제가 4,000원에서 6,000원 정도 말씀드렸죠 전에. 그래서 저번 주는 아예 손 안 대고 그냥 구경만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급락 나오면 지금 또 영화 산업이 또 죽어가고 있죠. 지금 코로나로 그래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승리호 VFX 작업을 덱스터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영화 개봉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뭐 이래저래 좀 악재가 좀 겹친 것 같습니다. 네,
빠졌을 때는 이제 매수 타이밍이랑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우메디칼, 시우메디칼이 급등 한번 쭉쭉쭉 나와주고 빠졌어요. 코로나 관련 주에 살짝 엮여 있다 보니까 뭐 관련해서 뭐 의료용 로봇 주긴 한데 아마 중국 수출길 열리거나 이러면 여기가 또 탄력을 받긴 할 거예요. 받긴 할 텐데 지금 뭐 거래량이 좀 터진 걸로 봐서 쉽사리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2,300원 정도 이때 매수 타이밍이라고 했으니까 혹시라도 좀 급락 나오면 그때 다시 매수해야 될 것 같아요. 인트로메딕이 생각보다 뭐 이 정도에서 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 이 정도까지 빠졌다가 이제 올라가서 이 정도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당분간 제가 안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익 보기 쉬우니까 그 수급 들어오는 거 그 흐름 호가창 많이 보시고 단타 치시면 수익은 날 수 있습니다. 추천하진 않아요. 당장은 일단 3개월 정도는 뭐 정지 나올 확률 없으니까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노려보셔도 좋습니다. 수성이 살짝 급등 나오는 듯 하다가 옆으로 좀 꺾였죠. 코로나 영향이 좀 있으니까 여기도 좀 많이 떨어지죠. 1000원 초반 정도까지 한번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G비전 그때 요땐가요? 그때 저 매수하고 일단 뭐 약수익이긴 한데 소액인데다가 지금 당장은 크게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는 안 하고 있는 주식이고 그냥 존버. 일단 당분간은 이제 구경만 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네. 윙이푸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살펴봤는데 3월, 4월 정도에 배당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급등 나오면 한번 급등이 좀 심하게 나오면 정리를 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비중 좀 조절하면서 수익 보면 좀 매도하고 나머지는 3월달, 내년 3월달, 4월달에 배당금 나오는 거 확인하고 그때 매도를 전략 매도를 할 것 같아요. 뭐 바뀔 수도 있지만 뭐 일단은 계속 빠지는 차트 모양이에요. 지금 올라갈 전혀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급락 나오면 천원 예, 초반 정도 네, 이 정도 1100원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되면 추매를 좀 더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단타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네, 그 초보자분들은 하기 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뭐 물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SN코어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 더 빠질 것 같은데 6,000원 네, 이 정도에서 일단 당긴 반등 나올 수 있어서 여기까지 혹시 빠지게 되면 어느 정도 추매를 해서 좀 매도하고 비중은 일단 안 높일 거고요. 코로나 좀 종식되는 거 좀 그 상황이 오면 그때 비중을 올릴 생각입니다. 사람인 HR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도 좀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떨어져 주면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날 보겠습니다. 다날이 요게 이제 전형적인 상승 차트입니다. 지금 금요일만 안 보더라도 화목, 화수목 요 정도만 봐도 아 이거 올라갈 확률 높다.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다라는 걸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수익을 좀 보기가 쉬운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모양만 대충 보세요. 네, 모양만 보셔도 되고 일단 거래량 터지고 윗골이 좀 나오긴 했지만 상승 좀 크게 나왔어요. 시위에서도 좀 많이 올랐다가 좀 빠지긴 했는데 원래 4,400, 600 여기가 좀 마이 구간입니다. 마이 구간. 근데 여기를 한번 뚫어졌어요. 뚫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다음 주죠. 월요일부터는 그 차트 흐름이 요즘 패턴 변화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흐름을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봐야 이제 수익을 보기 좋습니다. 1차 목표가는 5,700원에서 6,000원 정도 딱 보이죠. 예, 이 정도에서 하시는 게 좋고 운 좋으면 전고점 뚫을 수 있습니다. 여기 만 원 정도까지 간 게 최고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 이번에 이제 곧 상장하죠. 상장을 하는데 거기 결제도 아마 다날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종토방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뭐 정확한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다날이 이번에 전고점 혹은 더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매도는 하지 마시고 최소 이제 5,700원에서 6,000원대 뭐 어느 정도 조금 뭐 일부 정리하셔도 되고 혹시 뭐 4,600원, 4,400원에서 정리하셨던 분들은 뭐 다 정리하셨던 분들은 그냥 관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뭐 수익을 볼 수는 있는데 초보자 분들이라면 이제 안 건드는 게 좋습니다. 괜히 또 물릴 수도 있어서. 어쨌든 흐름 자체는 매우 좋다. 그리고 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닉슨 GT 여기가 좀 많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안 내려와가지고 좀 아쉬워요. 3월만 해도 2,000원이었는데 지금 거의 뭐 3,000원이면 거의 6배 지금 오른 상태죠. 네, 코로나 때 샀으면 6배가 굳이 여기서 살 필요는 없다. 올라갈 확률은 좀 있어요. 지금 여기서 2만원까지 뚫을 확률이 높은 게 던파 모바일이 나오면 여기가 정말 캐시카우라서 거기 사실 이 회사랑은 상관없습니다. 없는데 네오플이 그리고 넥슨이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가 좀 수혜를 받는데 2만원까지 가기 아주 쉬워요. 쉬운데 증시가 좀 불안할 수 있으니까 굳이 초보자분들은 이제 매수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좀 많이 떨어졌을 때 만원 한 초반에서 만 3천원 정도 왔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2만원대 이 정도 때에서 한번 네 매도 하시는 게 괜찮겠죠. 지금도 사실 고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에 EID 여기가 뭐 적자 영업이익인가요? 네, 보니까 2분기 적자 나온 것 같던데 지금 200원 아래에서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200, 180 요 정도 사이에서 지금 추매를 들어가려고 대기 중인데 생각보다는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흐름상 지금 이제 빠지기 딱 쉬운 그런 모양이에요. 네, 이 정도에서 며칠 안 있으면 좀 더 빠질 것 같습니다. 빠졌을 때 크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 이제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패키지 여기가 뭐 이재명 테마주이기도 하고 뭐 약하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 용기 있죠. 용기 담는 그런 걸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급등이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도 거의 뭐 테마성으로 급등이 나왔는데 더 올라갈 거예요. 이것보다 더 올라갈 텐데 아마 종가 뭐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뭐 저도 올라갈 거 알고 있었는데 뭐 이거 말고 다른 종목 신경 써야 돼서 사지는 않았고요. 일단 이게 목요일날 아마 오후 한 2시 반이었나요? 네, 그때부터 아마 급등 올라왔던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수익 더 네, 최소한 4,000원에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운 좋으면 전고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 거래량 보면 네. 국일제지 보겠습니다. 국일제지 매수를 해서 5,000 언제죠?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매수를 해서 5,000 초반에 매수했고요. 5,170, 5,200 요 정도 매도를 해버렸어요.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요날 좀 떨어지기 좋은 날이었어요. 수요일 날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량 매도하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4,950 정도 이하, 4,950 이하에서 매수해서 약 5,000 원래 좀 더 올라가는데 5,130, 5,200 요 정도 사이가 좋긴 한데 밀릴 수가 있어서 5,100 정도 잡고 단타로 뭐 대응을 하시거나 평단 관리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로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좀 유의하시고요. 네, CJ시푸드 여기는 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금요일날 시회 보시면 그 시푸드 쪽 예, 다 상승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 관련 네, 식품 쪽이 가을 이후부터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10만원 이상 찍을 수도 있습니다. 조만간 찍을 수도 있으나 고점이기 때문에 굳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깨끗한 나라고 여기도 이제 곱등이 좀 나왔습니다. 나왔고 좀 4만원 정도까지는 보통 찍어주니까 한 번 더 기회는 있을 수 있는데 역시나 우선주들을 잘 아시는 분 아니면 지금 굳이 건들지 않은 게 좋습니다. 제이스티난 넘어가고요. 그 다음 유니언 머티리얼 여기 끝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선거 네 지금 뭐 1차 합의 미중 뭐 이런 것도 뭐 나오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지금 여기 거래량이 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반등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무시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원래 작업하는 방식으로 평단 작업에서 최소해서 손실을 최소화해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 한 1년 이상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BS 컨텐츠 허브 대형건설 태형건설이자 태형건설 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는데 관련해서 좀 엮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매수 타이밍이긴 했는데 증시가 좀 위험해 보여서 일단 냅뒀습니다. 네, 뭐 좀 아쉽긴 하지만 안착기를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증시 밀릴 수도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엔터 쪽 드라마나 예능 이런 거 재방 때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급락 나올 확률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정바이오 여기는 그냥 들고 있습니다. 수익 뭐 한 30에서 50%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여기저기 병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회사 근처에서도 그 공립으로 된 뭐 그런 곳인데 거기를 병실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아마 병실이 모자라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지금 계속 번지고 있죠. 계속 퍼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급등이 한 번 또 나올 거예요. 그때 충분히 최소한 2만원 정도까지는 예상하고 있어서 뭐 그때 정도 네, 매도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금호타이어는 최근에 뭐 호재 뉴스가 하나 나오긴 했던데 이건 단타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 혼자 그냥 보겠습니다. 금호타이어는 네, 금요일날 급등 한번 나오고 좀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었는데 이때 매수를 해서 뭐 일부 매도하고 그 다음에 비중은 아직 크게 안 잡고 있어요. 요때 VI 걸렸을 때 VI 풀리고 3,270원인가 됐는데 요때 매수를 해서 3,320 정도에 추매한 건 털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재무는 좋지 않은데 호재 뉴스가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도 좀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 보는 거고 잘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